누구나 잘 알듯이 대한민국 창업 실패율은 너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도 두 자릿수를 훌쩍 넘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삭막한 창업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성공 창업을 꿈꾸는 모든 창업 희망자들이 스스로 성공 CEO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려 탄생한 창업 도우미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창업 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실패 없는 창업을 위해 탄생한 타이거 창업 노트 최대한 활용법 안내입니다. 21년째 대한민국 유통 컨설팅 대표 기업인 김앤커머스를 운영 중인 제가 직접 기획, 제작한 타이거 창업 노트입니다. 지금까지 창업한 이후에 겪은 여러 가지 창업 관련 내용을 본 창업 노트에 고스란히 녹여냈는데요. 제가 20여 년전 처음 창업할 때 직접 노트에 기록하고 진행했던 경험, 그리고 20여 년 동안 창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많은 현장의 경험들을 고스란히 콘텐츠로 녹여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마 세계 최초일 수도 있는데요. 최초로 창업 관련 노트 인셈이죠. 이 타이거 창업 노트는요, 제가 미리 사용해보고 창업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 한 160가지 조언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밑에다 집어넣는데요. 청년 창업 희망자, 베이비 부머의 은퇴 후 창업자에게 어울리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꼭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놓쳐선 안 되는 사항들을 잘 체크해서 빠짐이 없도록 배려한 코너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보게 되는 160가지 창업에 관한 조언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타이거 창업 노트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제가 만든 기획한 건데요. 첫 번째, 제가 물론 이제 창업 노트를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페이지는 나의 초심, 그리고 창업 개시일을 미리 정하도록 공포하도록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야 열심히 더할것 같아서요. 그리고 창업 체크리스트, 그리고 나만의 탤런트를 찾아서 저만의 잘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창업 아이템을 찾기가 더 쉽거든요. 그리고 마이 비즈니스 모델 1, 2, 3, 4한네 가지로 비즈니스 모델을 적어서 할수 있게끔 했고, 또 하나는 플랜 A가 잘 움직이지 않을 때 플랜 B를 만들 수 있게끔 플랜 B까지 준비하도록 이런 페이지를 일부러 기획해 놨습니다. 그리고 창업 노트의 페이지를 한네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그냥 평일날 쓰는 그냥 비어있는 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줄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선형 네 구획으로 만든, 이렇게 네 구획으로 만든 이런 페이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이제 주제별로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주제별로 쓰는 방식으로 연상박스 형태로 만든 그 페이지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지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구성해 봤는데요. 자, 이제부터 창업 노트를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다섯 가지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첫 번째는요, 머릿속에 있었던 막연한 생각을 이렇게 문자화함으로써 생각을 정리정돈할 수 있게 됩니다. 효과 두 번째, 창업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항목, 나의 취약점을 한눈에 알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죠. 효과 세 번째, 창업 체크리스크에 의해서 창업 준비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진척 사항을 제가 체크할 수 있어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행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네 번째는요, 매일매일 창업 노트를 기록하면서요, 스스로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매일같이 배양하게 됩니다. 마지막 효과 다섯 번째는요, 창업 노트에 글로만 적는 것이 아니라요, 필요한 그림, 사진, 이미지 등을 직접 그리거나 여기다 붙임으로써요, 입체적인 시각 효과를 통해서 오감을 통한 준비를, 창업 준비를 아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스마트폰 앱이 발달하고 하더라도요, 손으로 쓰는 아날로그적 접근 방식을 따라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기록한 창업 준비 상황을 시간을 거슬러서 앞뒤로 쓴 것들을 한 번에 쭉 보고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 아날로그적 접근 방식은 이 창업 노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자유롭게 점검하면서 미비한 점을 바로바로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타이거 창업 노트의 장점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장점, 휴대가 간편합니다. 간편하죠? 뭐, 휴대폰 노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업 준비는 책상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언제 어디서든 내 근처에는 창업 노트를 사용함으로써요. 놓치는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리즈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창업 노트는 단한 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적어도 세 권에서 뭐 다섯 권, 열권 정도를 준비를 해서요. 이렇게 열권 시리즈로 한쭉 하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계속 적는 거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를 튼튼히 해야만 성공 창업에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이 있으면 시즌 1, 시즌 2처럼 계속 그 주제별로 혹은 본인의 목표대로 카테고리별로 다시 분류 관리 가능합니다. 세 번째 그 장점은요, 역사를 기술하듯이 개인 창업 역사를 기술하는 겁니다. 역사는 후세에 의해 쓰여진다고 하죠. 개인 창업 역사는 5년 후, 10년 후에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것을 스스로 창업 역사를 되짚어 볼수 있는 거죠. 이 창업 노트를 보면서 말이죠. 마지막 강력한 장점 네 가지, 네 번째는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가 쉬워집니다. 정책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 그 융자를 받고자 할 때요. 사업계획서가 꼭 필요한데 이때 사업계획서와 함께 타이거 창업노트를 한번 제출해 보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걸 본 심사위원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네,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꼼꼼히 준비한 창업자의 치밀함과 성실함을 알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죠. 보셨죠? 이 타이거 창업 노트는 다섯 가지 효과와 네 가지 장점을 지닌 아주 좋은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자, 지금부터 타이거 창업 노트와 함께 멋진 창업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통구단 김영호의 실패 없는 창업을 위해 탄생한 타이거 창업 노트 최대 활용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